안녕하세요. 동네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요? 시럽판. 시럽. 갑시다. 갑시다. 맥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친구들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자파크 스펜서가 누티라고 합니다. 올해는 가을을 건너뛰고 조금 찬바람이 부는데요. 이 찬바람도 밑에랑 다릅니다. 시자의 바람은 어딘가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시자의 가을바람 맞으러 많이들 찾아주세요. 옆에서 순나무가 안녕하세요. 안녕. 순나무 안녕. 네. 이런, 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마음 착한 사람한테만 안녕. 여기 포토존이에요. 아, 여기 포토존 마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괜찮은데? 되게 잘 나와요. 찰칵. 네. 입으로 소리네. 찰칵. 찰칵. 네. 언니, 허리 뺐어요? 물고기를 어떻게 제가 모은다고? 보여줄게요. 응. 따라오시죠. 물고기한테 조금 미안한데? 궁금하다. 뭐지? 원래 물고기 밥을 여기서 주거든요? 자, 여러분, 잔잔하죠? 여기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고기야! 근데 미안. 네. 내 물고기 밥은 없고. 근데 포토존에서 온다, 야. 미안해! 밥은 없어, 얘들아! 다음에! 라는 삼국. 삼국이라는 저희 국화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엄청 진하죠? 선생님, 여기 벌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무서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줬는데 눈앞에 벌이 있어. 이거 봐, 여기 이거 봐, 벌. 어, 깜짝이야. 저는 노안이래서. 제가 나비만 봤을 때. 어, 어떡해, 미안해. 이놈의 기집애. 아, 여기에 도토리를 쌓아보겠어. 아, 도토리를 쌓아보겠어. 진짜? 오, 이상해! 도토리 너무 귀여워. 니가 더 귀엽다, 야. 찰칵. 도교감도 좀 활성화시켜주면서 진정시켜주고 NK도 높여주면서 이런 숲에서 안 좋은 게 없네. 이런 데 이제 국방산 삼계구리 산란토가 됩니다. 아, 맞아. 여기 올챙이 알이 말도 못해. 네, 엄청 크고. 네. 여기 올챙이 잡기 뭐 그런 체험이랑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뼈만 남네. 네. 가신만. 네.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겠다. 맡아보세요. 분담. 사람 마음 먹기 같아요. 비린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선생님? 응. 가시가 아직 살이 남았잖아요. 아. 아, 저는 나는데. 아, 그래요? 네. 다 뜯고. 선생님, 꺼내 볼래요? 아, 제가 한번 다 뜯어볼게요. 나뭇잎을 그렇게 뜯는 것도 처음 봐요. 네. 그냥 아이들은 이 놀이처럼 그냥 몰입이거든. 나 왜 안 비리지? 제가 뻥쳤어요, 선생님. 아유, 무서운데. 어, 이거 끊어지면요? 끊어? 끊어지진 않아요. 와! 훨씬 더. 할머니 괜찮아요? 한번 저희가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를 힘업을 하면서 선생님 하고 내셔보세요. 여기 왠지 기체소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바보 아니야 이거는? 아, 난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서워. 야, 무섭게 무섭네. 뛰지 마, 뛰어오지 마. 어라! 열심히 해볼게요. 정세청입니다. 나순채원입니다. 지금 여기 두 분은 시저역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셨는데 이렇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혹시라도 어젯밤에 환자를 하셨거나 숙면을 못 취하셨어도 이렇게 높아요. 그 밑에 분홍색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인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겨내는 되게 좋게 나왔죠. 와. 점수는 굉장히 낮게 나으셨을 거고요. 예, 정말 스트레스 거의 없는 없는 데다가 이겨내는 힘이 세서 나올 수 있는 수치야? 스트레스 둘도 내가 봤을 때 한 20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 이거 촬영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높아요.
치면 내려가요, 이것들. 와. 20대, 20대. 이제 요게 내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뭐, 좋으시네요. 오늘은 저희가 시자파크 구석구석을 한번 다 돌아다녀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넓고 또 구석구석 뭐가 많네. 제일 좋았던 게 나무랑 친구가 되어보라고 했어. 제가 눈물이 나든지. 갱년기야. 여기 가족 단위로 와도 좋고 또 연인끼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숲해설가님은 오전에 아이들을 알려주시고 오후에는 어른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지. 네. 홈페이지에서 전화 예약이나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면 시자파크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